2019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입니다. 자, 오늘 양신의 바둑을 중계해드렸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구주하 9단의 대결, 신민중 구단과 야오위안어 8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양신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이 중에서 신진서 구단과 구주하 9단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다시 감상해 보실 텐데요. 자, 승률 1, 2위 간의 대결, 자국 랭킹 1, 2위 간의 대결로 네,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선수 모두 절호조의 컨디션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갑조리그 승률 1, 2위끼리의 대결. 그리고 네. 구주하오 선수는 오늘 대국 전까지 9연승, 그것도 주장전에서만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엄청난 상승세였기 때문에 더 집중이, 네, 이목이 집중됐었죠. 네, 자, 신진서 구단과 구주하오 구단의 엄청난 빅매치, 오늘 어떤 내용으로 그려졌을까요?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구주하오 구단의 흑번, 신진서 구단의 100번이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볼 황저우와 5위 장시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주장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12라운드에서는 자오천이 선수에게, 13라운드에서는 구주하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25연승으로 연승이 끝이 났었는데 다시 이 갑조리그를 통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이 지난 시즌에서는 11승 2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올시즌 11승 1패,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기세라면 지금 뭐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중국 리그에서는 완전히 뭐 정말 다 휩쓸고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뭐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세가 세계대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진서 구단은 100으로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소목에 바로 갖다 붙인 수가 이색적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흙이 받는 수에 따라서 좌하쪽 형태를 다르게 결정짓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과 같이 받는 수가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진행, 실전처럼 도는 게 이제 흙이 실리 위주의 진행인데요. 신진서 선수도 연구가 꽤 많이 된 상황에서의 지금 실전 진행이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은 이 수를 즉석에서 바로 이 생각에서 두기는 사실 어렵죠. 시합에서 바로 떠올라서 이렇게 뭐 연구해보지 않고 두기는 어렵고, 평소에 연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목에 일찌감치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좌하기 337 정석,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하기부터 붙여간 것이 재미가 있었고요. 자, 먼저 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대국이 시작 전에는 상대 전적 2승 3패로 약간 뒤처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두면서 3대 3을 만들었고요. 자, 최근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구주하오 선수는 매 시즌 만나고 있습니다. 2017시즌, 18시즌에서도 만났었는데 모두 구주하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이번 시즌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앞으로도 중국 리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 만나야 될 선수고요.
바로 그 우하 쪽에서 세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좌하귀 삼삼 정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개의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초반 포석이긴 하지만 네. 엘프고만이 흑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약간 그 실리 중심적으로 색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기도 하고 흑 쪽을 흑을 좀 좋아하나 봐요. 실전에서는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 있는 수로는 사실 저쪽하는 수도 아주 복잡한 변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긴 것은 실전처럼 판을 짜나가겠다. 실리를 내주더라도 모양을 쌓고 또 좀 공세를 취해서 두터움을 쌓는 쪽으로 판을 짜나가겠다라는 연구입니다. 저 쳤으면 아주 복잡한 변화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보고 치는 수를 비롯해서 최근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이 등장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년 넘어가는데 아직도 사실 실전에 많이 나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생겨나오고 있고 또 복잡한 형태도 나오고 저는 지금 봐도 눈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네. 복잡한 변화들을 보면 전에서는 흑은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세력을 차지하는 아주 간명한 수법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역전승을 거뒀네요. 결국은 룽희 선수에게 어려운 대국을 집념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사실 초중반 거의 일방적으로 좀 몰리고 있었고 거의 절망적인 형세였는데 결국은 어려운 바둑을 뒤집어냈습니다. 중반까지도 계속 룽희 선수의 승률 그래프가 높게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97까지 갔었는데요. 네. 97%까지. 룽희 선수의 이제 집 안에서 수를 내면서 역전을 시켰어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은 네. 이동우 선수가 마오르 이룽 선수에게 패한 것을 빼면은 한국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네요. 네. 정환 선수가 집념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귀중한 판을 이겼습니다. 이 청두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주장전에서 이 청두의 라우이아너 선수가 선전에 신민준 선수에게 패했기 때문에 2대국이 중요했었거든요. 박정환 선수마저 패했으면은 우선 주장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팀의 패배가 확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2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2대2로 주장은 선전팀이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신진서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투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선으로 바짝 다가 선수가 이 형태에서 두어지고 있는 최근에 두어지고 있는 수법이고요. 바로 신진서 선수가 스웨 선수와의 대국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죠.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과 같이 두어서 이 백을 압박하면서 리듬을 타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을 양분시키고요. 흙은 하변에서의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로 여길 붙여가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최강수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는 그냥 늘면서 백도 이렇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그림이 나왔고 여길 붙였으면 여기서부터 복잡한 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백이 행마에 좀 제약을 받고 있고 여기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붙였을 때 어떻게 행마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실전에는 흑이 아주 그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하변의 뒷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둔 수가 구즈하우 선수의 개성을 잘 나타낸 수죠. 쉽게 둔다면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선을 파고들면 당연히 백은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지금은 급한 곳이 아니죠. 지금 물어본 뜻은 차단을 하면 두 가지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뛰어서 바로 뛰어서 여기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방법과 또는 이 교환을 해두고 여길 가면 이제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만 이 교환이 돼 있는 관계로 흙이 한 칸을 뛴다든지 붙여 나갔을 때 훨씬 더 백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아주 치열한 발상입니다. 네, 지금 덮어 씌운 수는 좁은 곳에서 상대와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겠다. 상당히 대범한 착상이고요. 실리로 상당히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수인데 상당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죠. 지금 2선에 넘어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 쪽의 주도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분보다는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신진서 선수이고요. 네, 여기 한칸 뛰는 수의 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덮어 씌워서 잡는 수가 가능해졌죠. 여기까지 포석이 하변 쪽에서 뭐 변화가 일단락이 됐는데 호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흙도 실리를 아주 충족하게 차지를 했고요. 양쪽을 합쳐서 35집 정도는 차지를 했고 백은 당장 실리는 흙보다 못하지만 중앙 쪽 두터움, 좌변 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쉬운 곳까지의 진행은 아주 팽팽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초반 포석은 흑백 서로 작전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흑은 실리, 백은 체력을 차지를 했고요. 또 선수 교환을 하면서 좌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은 다섯 점을 통해서 하변을 견제를 했고 좌변 침입을 하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를 구주아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시비를 걸어온다든지 좀 귀찮게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그냥 쉽게 처리를 했죠. 여기서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때도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데 지금 가장 쉬운 수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뭐 쉬운 수로 계속 진행을 해도 돌만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이 2립 3전으로 벌려두긴 했습니다만 중앙 백의 두터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흑도 중앙을 뛰면서 보강을 했고요. 네, 여기 뛰는 수로 사실 한번 버텨서 공격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전 중에 하나인데 우선 여기 근거를 뺏기게 되면 계속 중앙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변이 집이 될 가능성이 크고 좌상기가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수는 실리로는 지금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좌변을 안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라든지 뭐 이쪽으로 두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서로 좀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고 있는 포석이에요. 백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흑도 굳이 앞서서 먼저 실리로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지킬 곳은 지키면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귀, 우상귀는 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고요. 여기서의 다음 한 수가 사실 신진서 선수가 형세 판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사실 좀 마음이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우변 커지는 게 우선 신경이 쓰여서 우변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침착하게 좀 온건하게 네 거기 받아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네. 초반 작전 그대로 계속해서 두터움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타계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수도 사실은 결국
이제 실전 진행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하나 해놓고 실전처럼 버티려고 생각을 하고 둔 이제 작점이죠. 지금 당장 이제 우변 쪽을 깨려고 생각하면은 한 발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보통의 감각이라면. 이제 와서 보니까 전에 이수가 한 발 얕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수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이수가 더 좀 독한 수였네요. 네. 이걸 두고 손 빼고 다시 살리겠다는 발상이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한 수로 깨겠다는 게 아니라 한 수로 손 빼고 지금 흑진에서 수습을 하겠다라는 발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좀 온건한 수인 줄 알았더니 독수네요, 독수. 네. 이수 자체가 독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발상 자체가 정말 상대의 집을 집으로 보지 않고 상대의 모양을 모양으로 보지 않는. 깊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우선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아, 여기서 손을 돌렸습니다. 이미 이 우선으로 뒀을 때는 그 손을 돌리는 것까지 다 수익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씌워왔을 때 완벽한 수익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씌워왔을 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승부다. 그냥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 네. 흑의 입장에서도 공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백도 수습이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겁나고 서로 네. 백의 입장에서도 겁나고 좀 이 발상 자체가 서로를 좀 낭떠러지로 이끌고 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통했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잇고 모자를 씌워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한 칸 더 가까이 혹으로 두었다면은 그 싸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으로 두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섰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흑은 실전의 경우에는 아마 구주어 선수도 이렇게 씌웠는데 이걸 또 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일반적인 발상은 이 정도로 한 점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일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전처럼 둘 줄 알았으면은 뭐 호구도 있겠지만 그냥 씌우는 수를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래야 나중에 호구 또는 이런 수들도 선수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딱 이 수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작게 버리고 백이 다른 곳을 두겠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쇼를 벌일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구자호 선수도 또 누가 됐든 아마 여기서 살리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두어서 이렇게 다섯 점이 올라온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두터워서 네. 사실 공격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우변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연 신진서 선수가 어떤 타격력을 보여주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